네, 저희 시스타가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과 함께 부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곡이니까 함께 불러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아름다운 선후배의 어울림 무대. 시스타는 어땠어요? 우리 박상민 선배님과 함께한 소감이요? 일단 너무나도 뵙고 싶은 선배님이었고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일단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타 여러분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박상민 씨는 정말 참으로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서요. 어떠셨어요? 정말 최고의 방송입니다. 그리고 참 절묘하게 이렇게 같이 합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와서 노래를 함께 해보면서 네. 시스타라는 그룹에 대해 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다른 그 아이돌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한번 봤는데 두 키 정도 내려서 하더라고요. 근데 시스타는 오리지널 원키로 지금 부른 겁니다. 네. 오늘 새해에도 또 어떤 좋은 일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여러분들께서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다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두루두루 다. 아, 예. 멋집니다. 그럼 또 우리 시스타의 새 계획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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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데뷔한 지 지금 한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아직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새해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모습과 그리고 색다른 모습 그리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시스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러면 이 시스타 여러분은 이제 보내드리고 박상민 씨의 무대 계속해서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